그래도 대학 나왔는 것 같아요. 딱 노래 끝나니까 집구석에 가네. 아이고 세상에. 혼자 뭐 가는 사람은 바빠서 가신 분들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집구석에 없는 것 같아. 그죠? 그럴지라. 지금 오신 거예요? 잘했어요. 그 대신에 앉을 때는 가랭이를 오므리고 앉으시오. 쫙 발리고 앉아있지 말고. 그나저나 지금 보기가 좋았어요? 예. 6시에 만나요. 6시에 만나요? 우리 현장이 내가 나오면 다 집어서 간다요. 나도 들어갈까? 자, 저의 공연은 이것으로 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하고 하면은 아주 죽을 것 같죠? 하나 더 할게요. 혹시 뭐 저한테 듣고 싶은 노래는 없겠지만은 저거 뭐 어떤 거요? 공주는 외로워. 에? 공주는 외로워. 공주는 외로워요? 아, 군일이 좋아하세요? 나사지요. 근데 이쪽에는 별로 이 노래를 별로 안 좋은가 봐. 왜냐면 이쪽이 그래도 나한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 왜냐면은 딱 나랑 멘트하면서 얼굴을 마주치면 쌩글쌩글 웃어주고 그러는데 이쪽에는 특히 저 뒤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첫째라는 것이 몇 살이나 먹었을까 어디서 왔을까 딱 그런 표정일세. 그죠 아버지? 저 뒤에 우리 중년 벌써 우리 할아버지랑 우리 할머니는 예, 분류로 나뉜 것 같아. 정식 부부 같아. 예. 자, 그러면은 공주를 외로워는 이제 딱 뒤에서 멋있게 음악이 짠 하면서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게 있거든. 그러면은 나 이제 처음 나왔다 치고 그 팀의 가수의 가수들을 보면은 음악을 쫙 깔아 날로시 앞에 얼굴도 이쁘지만 어머 오늘 뭔 일이 다냐 정말로 고마워요. 다들 가만히 보니까 얼굴들은 다 젊고 심심하고 이쁜데 결혼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올해 2019년도 지나가기 전에 꼭 결혼은 한 번씩 하시오. 아이고 선생님. 예? 아까 보니까 우리 회원님이 성진왕이라는 노래를 신청했는데 깜빡했어요. 요즘엔 내가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정신이 깜빡깜빡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세. 그나저나 이모 나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럼 하나. 그래요? 우리 두 분이 관계가 어떻게 돼요? 우리 아빠 이 노래를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노래는 잘하시는데 내 말이 뭔 말이냐면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됐냐고. 애인 관계? 같은 여자끼리 사귀어요? 그래요? 그래요? 참 보기가 좋아요. 우리 이모 인상이 항상 좋으셔. 항상 웃고 사셔야 돼요. 그래요. 보기 좋아요. 그러면은 성진강? 성진강 세월강? 다행히도 대동강은 안 나왔다. 그치? 그죠? 성진강 세월강 두고 하고 내가 또 노래는 잘하는 게 아니라 장구를 기가 막히게 잘 치요. 진짜야. 가끔씩 박자가 안 맞은 게 흉내라 그렇지? 그래도 한번 쳐드릴게요. 솔직히 내가 뭐 노래 잘하면 내가 가수 하지 내가 이런 남자에서 옆에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도 우리 항상 어느 행사장이나 우리 회원님들이 정말 바쁘고 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을 찾아와 주셔서 응원도 해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정말로 감사한 생각하고요. 또 우리 거제에서 오신 우리 거제장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별로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못해 나라는 거지만 정말 잘 먹을게요. 자, 그러면 성진강 바로 이어서
찾아오는데
계시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나는 노래를 좋아한다. 이쪽에는 또 나는 난타를 좋아하신다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은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품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구를 한번 쳐드리고 우리 또 다음 우리 품마님 모셔보시기 전에 우리 또 구정장님이 6시에 오신다고 했나요? 아, 예? 네.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하는 동안에 연락이 오면은 미리 저한테 말씀하시면은 제가 이제 거기에 맞게 구매를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노래 괜찮았어요? 예! 그쵸 뭐 이렇게 알아만 친구 이름 되면 얼마나 잘해 그쵸? 너무 잘해요. 내가 진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생리가 터지는 바람에 그래도 이름 되면 얼마나 잘해 그쵸? 이거 우리 이모가 손 내리기 힘들겠다. 애기고 상당히 나는 진짜 여기 좀 우리 부산에 우리 경상도 이모들은 여자들은 애교가 많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진짜 애교가 많네. 이 낮에도 이렇게 애교가 많은데 밤에는 얼마나 우리 상추한테 애교를 떨어봐야 되는 참말로. 같은 여자가 봐도 화가 먹었어 참말로. 아 밤에는 외로워요? 그나저나 저기 혹시 나 노래하는 도중에 아우 그냥 나는 누구들은 다른 목소리들은 막 여신라든가 누군지를 팔고 그러는데 니네는 여자고 누군지를 안 판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도 여자고 누군지는 팔아요. 네, 네. 팔고는 싶은데 왜 안 팔라고 물어볼래요? 물어봐. 그나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집어서 갈까봐 내가 지금 못 팔고 있네. 도망갈까봐. 엿은 한 개에 3,000원이고 또 저기 누룽지는 우리 농민들이 땀 흘려 농사 지은 쌀로 만든 누룽지를 저희는 이렇게 맛있는 누룽지를 받았습니다. 누룽지는 한 봉지에 5,000원 3개에 10,000원인데 가만히 보니까 봐봐 물건 얘기하니까 그냥 핸드폰 보고 자기네끼리 문자하고 머리 수그리고 있고 그러잖아. 그래서 안 팔라고요. 안녕히 가세요. 이제 좀 찾아가다 물건이 안 팔면은 내가 오늘 밤에 깨끗이 내 몸을 씻고 역전에 가서 몸을 팔아서 우리 식구들 니게 살리려고. 그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홀링이 안 무서웠잖아. 지금은 그래도 다 통키네.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우리 엄마들도 맛있는 우호해 드시고 디저트로 여자고 누룽지를 드시면 되게 맛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 구석에서 얼굴 돼지, 인물 돼지, 일명 통돼지 우리 스마일 언니가 스마일 언니가 한 바퀴 돌 거예요. 저기 우리 사장님 벌써 돈 나왔다. 그래서 구석구석 팔아. 그리고 만약에 팔아지면은 서비스로 어디 좀 만지고 싶은 데 있으면 만지세요. 그런 서비스를 해드리고 그래. 우리 언니는 저쪽 구역, 우리 복단지 언니는 이쪽 구역. 그래요. 솔직히 뭐 맛있어서 팔아줘요. 정으로 팔아주는 거고 고생한다고 팔아주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물건 파는 동안 노래 하나만 더 하자. 그래요. 이혼사네? 그게 오래간만에 이혼사네 하나 할게요. 여자 팔아주는 사람 이혼사람 옆 팔아주는 사람 좋은사람 나는 나쁜사람 왜 얼굴을 가니까 왜 이리니 여보세요.
가슴에 안고
우리 유튜브에 올려주신 우리 선혜나 감독님이신데 정말 우리가 땅을 파보시죠. 돈 많이 나오는 거. 뭐 고맙습니다. 열심히 잘 살게요. 요즘에는 유튜브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 팬분들이 상당히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요. 네, 저 또한 우리 팀바든과 우리 카메라 감독님한테 네, 고생한다고 네, 고생하면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셨네. 네, 그래서 저보다 월등히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서 여러분들의 고장에 사실은 엄청 키 되지 몸매 되지 얼굴 되지 엄마 뭐 있을까요? 지금 용돈 들어 나오셨어요.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엄마 차라리 날 집어서 데리고 가셨네. 설거지도 잘하지 빨래도 잘하지 난 잘하래.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셔요. 예 그래요. 예 제가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 고장이 원래 저희가 메인 무대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부산 우리 하단에 정말로 멋진 여러분들의 고장 행사 우리 웅어 축제 하단 크고 웅어 축제 올해가 제 열회 10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가 제일 크게 행사가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또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행사는 오늘부터 내일 모레 일요일까지 주최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맛있는 또 응원 만들어보시고 더불어 우리 동그라미 명당 또 공연하는 것도 보시고 정말로 일석삼전에 맛있는 거 드시지 바닷바람 쐬지 건강에 좋지 또 세 번째 또 재밌는 공연 볼거리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멋진 공연을 준비가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고장 우리 미녀 우리 가수, 우리 초대 가수님, 성함은 여기 현수막이